마지막 수단이 사실은 헌법 개정이죠. 헌법 개정.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헌법을 개정 흘리다가 이제 사람들이 저건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그거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런데 저 사람들이 또 특징이 그 공산주의자들의 아까는 이제 그 좌익인 사람들의 이제 특성을 말씀드렸었는데 예.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건 공산주의자는 전부 이게 공산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이거든요. 예. 공산주의나 좌경 이념이 전부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 사람을 속이는 방법에 이제 그 얘네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 다섯 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예.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이론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공산주의 이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쟤네들이 하는 선전 이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그 실천 이론은 다르다, 우리가 모릅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전혀 그러니까 쟤네들이 그 이게 모든 게 그렇게 이제 이중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보이는 거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나는 예.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 편은 너희 편은 봐주고 저기는 안 봐, 그 반대는 죽이고 그러느냐. 그게 쟤네들은 배울 때부터 이 그 공산당원의 품성이, 이게 그 당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도록,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자본주의의 못된 적에 되는 거죠. 자본주의 풍조의 문제.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저기, 당의 입장에서 이제 그 평가를 하도록 돼. 그러니까 이제 내로남불도 뭐 쟤들은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예.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번째가 세 번째가 이제 아니요. 이제 그게 지금 방금 이제 그 이론의 이중 구조인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중 구조로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용어 혼란 전술을 쓰는 거죠. 예. 용어 혼란. 용어 혼란 전술. 용어 혼란 전술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족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한 결의로 생각하는데 쟤네들은 민족이란 말 안에 주한미군 철수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그리고 평화 그러면은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그러는데 쟤네들은 온 세상이 공산화된 상태를 평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이루자 그러면은 그거는 주한미군을 내쫓고 우리 전부 공산화하자 이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어하고 쟤네들이 쓰는 용어가 전혀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또 들으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식 비핵화하고 맞습니다. 용어 혼란 전술이군요. 이제 그 더 우리가 조금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민주주의란 말이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쟤네들은 민주주의 하면은 인민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 이를테면은 쟤네들이 처음에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다가, 자연스럽게 쓰다가, 법정 투쟁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쓴 것이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어떻게 쓰게 됐느냐.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민중민주주의로 바꿨는데, 왜냐하면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러면 북한 제도인 거를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벌받게 되니까 그걸 민중이란 말로 바꿔가지고 민중민주주의를 썼습니다. 참 멋있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985년에 민중민주주의가 이적 이념인 걸 밝혀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민중민주주의란 말도 못 쓰게 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쓴 것이 바로 진보적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지난번 통진당 해산된 이유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한 건데 진보적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이념이다. 그래서 이제 됐는데 그 진보적 민주주의란 말도 얘네들이 그 지머리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자기네들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기 위해서 그걸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한 거를 갖다가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에 헌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냥 민주주의라고 했다. 네. 그 이것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 이것도 지네들 생각한 것이 아니고 북한과 갖다 베낀 거예요. 북한이 2010년도에 2010년 9월에 북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종전의 대남 혁명 전략이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었는데 거기서 인민자를 빼버렸어요.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저희 이제 공안에 있는 사람들은 쟤네들이 민족 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을 왜 저기서 인민을 뺐을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헌법 개정하는 걸 보고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예. 그 공산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도 공산주의고 경제적으로도 공산주의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아닙니까? 예. 근데 공산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이게 지금 그 번창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공산주의라는 말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 자본주의라고 그러면 괜히 인간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되는데 이 민주주의라는 말 앞에 공산주의가 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들이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여기서 그 이거를 용호혼란 전술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너희는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고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민주주의다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 자본주의만 공격을 하다가 지금 쭉 하다 보니까 의식학습이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라고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인민민주주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서 인민을 뺀 것이 이제는 인민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 없다. 그냥 민주주의 하면은 그게 인민민주주의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태까지 민주주의 하면 자유민주주의로 알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의식화되면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라고 자연스럽게 주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헌법 개정안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고 한 것이 이것도 제네들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2010년도에 노동당 규약할 때 인민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을 보고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였던 것이었는데 용어 혼란 전술에 의해서 지금은 인민민주주의가 돼버린 예. 거예요. 네. 학생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의식학습 하는 거 보면은, 쟤네들 그,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고,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 통찰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 나는 이렇게 본다. 예, 예.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좌익이 집권을 하고 하면서 애국 진영에서 우익들이 이제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이렇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는 역사 전쟁에서 졌다. 역사 전쟁에서. 중요하죠. 예. 그래서 지금 쟤네들은 지금 이승만, 박정희는 완전히 그냥 이건 그냥 능지 처참할 사람, 그러니까 부관 참시할 사람으로 주장하고 있잖아요. 저것들은 뭐 백선엽도 뭐 부관 참시해야 아니 그 뭐 파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이게 한 7, 8년 전만 해도요. 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못했습니다. 어느 정치인도 이승만 박정희 잘했다고 그러면은 정치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 김문수 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분은 확실히 전향했다. 내가 그 김문수 지사 전향한 건 내가 보증인이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돌아왔어요. 그게 전부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애국 진영에서 꾸준히 노력을 했어요. 교육하고 이게 강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은 이렇게 교육을 해가면은 희망이 있다.